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사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행복을 맛보며 평화와 기쁨, 소망, 즐거움이 넘쳐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마귀는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 공동체를 분열시켜서 불행과 불안과 슬픔과 좌절, 낙심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됨의 복을 누리는 가정과 교회의 특징이 뭔가? 그것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게 어려운 일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되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섬기셨다. 우리에게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옥 형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고통, 물과 피를 생명까지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귀한 마음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소 겪으신 그런 희생의 그런 마음, 희생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들 또 교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몇 명 되지 않은 가족들이 집안에 살면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그렇게 살면서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늘 서로 불편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이게 가정인가 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자매 가족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가족들끼리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참 즐거운 마음으로 또 웃는 얼굴로 또 좋은 말로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잘 되면 좋은데 어떤 때는 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소통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보면은 대화가 중간에서 딱딱 끊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지금 모르겠고 그럴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또 많은 위로와 격려를
이제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소통이 잘 되고 또 대화가 잘 되고 그래서 즐거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야, 참 즐겁다. 이번 주일도 하나님도 만나지만은 참 그분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또 새 힘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됨의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교회에서 말할 상대가 없다 그럴 때가 많아요. 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좋은 선배가 될 수 있고 좋은 후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소통은 뭐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마음이 잘 전달되다 보면은 언어를 초월해서 성격을 초월해서 이렇게 대화가 되어지고 또 나보다 젊은 사람일지라도 또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내 주관적인 입장으로 나에게 맞는 사람만 찾다 보니까 대화할 상대가 별로 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말할 상대가 없고 또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서로 소통이 될 때에 하나됨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됨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됨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표현할 때에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부분적으로 가정천국을 좀 맛보는 부분적인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가정이 행복하십니다. 또 주의 몸 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헌금이 이제 쏟아지고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건물도 크고 사람 수도 많고 교인 수도 많고 재정도 넘쳐나도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 그런 교회들이 작지 않게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그런 구역 안에서 참 행복하고 즐겁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잘 하지만은 개중에 하나됨을 깨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됨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됨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서로의 대화가 잘 통하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고 또 상대를 높여주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의 폭이 넓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에 구체적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별로 없지만은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절대로 깨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으로 해서 가정의 아름다움이 깨지고 나 한 사람으로 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깨어지는 그런 일에 쓰임받지 말라 그걸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 하기 위해서 중요한 네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겸손과 모든 일에, 모든 일이라는 모든 일도 되지만 언제든지, 언제든지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사셨던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도 사람들은 겸손함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네. 네. 우리는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졌다고, 또 중한 직분을 가졌다고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고 겸손해야 될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고 온유하지 못하고, 네, 자기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분노도 통제하지 못하고 입술로 나가는 이것도 말이죠. 네, 좀 통제가 돼야 되는데 그냥 할 말 못할 말을 다 쏟아내놓고, 그래서 자기는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상처를 많이 입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통제가 돼야 돼요. 죄에 대한 통제도 있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언어의 통제도 있어야 되고, 내 마음도 잘 다스릴 줄 알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좀 지켜야 되는데, 예,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딱, 예, 자물쇠를 채우지 못하고. 그런데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오래 참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라.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오래 참음으로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활짝 펴진 축복의 생애가 되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하며 좀 찾아보니까, 요셉은 자기 형제들 또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부부로 인해서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는 13년 동안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래 참았어요. 미워하지도 않고 복수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13년 후에는 갑자기 신분이 상승되어서 애굽의 총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도 애굽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그렇게 양치기를 하면서 지냈어요. 말이 그렇지 40년을 아무런 꿈과 희망과 기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40년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참 인도하면서, 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꼭 참고 그러다가, 예, 참 그런 마지막 인생의 아름다움도, 예, 참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을 때도, 예, 뭐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예, 눈이 흐리지 않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 여호수아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그는 40년 동안을 모세의 사환으로 지냈어요. 40년 동안을 이렇게 사환으로 지내면서 불평이 없었어요. 40년의 때가 되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나도 리더의 자질이 있는데, 근데 4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라. 그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룬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견디기 힘든 핍박과 또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13년을 견뎠어요.
13년을 견디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다가 성경은 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네. 13년. 네. 엄청나게 어려운 기간이었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래 참는 가운데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 일에도 복덕에 쓰임받은 것.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도 아브라함도 오래 참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총과 복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들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모두 다 환경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오래 참은 사람들이다. 예.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뭐 2000년이 지나도록 재림하지 않는다. 네. 이거는 거짓 약속이 아닌가? 거짓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머지않아서 곧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담대해져요. 죄 짓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 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뭐 하나님이 나에게 벌도 안 주시는데 그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계속 참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마음. 네.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참아주는 마음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런데 네.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네,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 무슨 행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시는데 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본래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도 가담한 아주 악독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예.
자기에게 많은 지식이 있었는데 그 지식을 잘못 생각하고 자기에게 많은 성경을 알 수 있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도 능통했지만은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나를 핍박했다 그랬거든요.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거 뭐 지옥 가야 되잖아요.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서야 거꾸러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한마디에 그냥 거꾸러져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참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지요. 사울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셔서 바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공중의 권세잡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네. 내가 범한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오래도록 참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제가 저희 그 아버지를 전도할 때에 아무리 말로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아버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도 안 들으시더라고. 13년을 기도를 했는데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전도사가 됐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건데 부모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참 이런 창피가 어디가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그냥 침상에 누이시더라고. 네. 병원에서 7, 8시간 그냥 수술을 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안 들으니까 그냥 침상에 놓아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그대로 받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아세요? 부자녀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성도 및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음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쉽게 분노하고 쉽게 함부로 말하고 또 폭력을 사용하고 중요한 문제를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지 않고 그대로 그냥 쉽게 결정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린 쉽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너무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 좋은 것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신앙생활도 오래 참아야 잘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오래 참는 자가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의 삶이 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황만 보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 함부로 우리가 말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가장 좋은 보화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래 참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나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주기보다는 나한테 아주 가시돋친 말도 많이 하고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는 등을 돌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려면요, 오래 참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께서 남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바꾸려고 하면 자꾸 튕겨나와. 예.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용납해주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유, 어떻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은 그럴 수가 없는데.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참아주셨거든요. 참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용납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추려는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예. 내가 변화된 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더 좋지만 있는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언젠가는 달라지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도 부부 간의 관계가 자꾸 어려워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항상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변화시키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은 남편을 보면서 내 모습도 그와 비슷한 모습은 아닌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함부로 그냥 막말을 막 해대고 말이죠. 저는 성도들 중에 말이죠, 막말을 해대는 사람 보면 겁이 나. 네. 무서워서 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저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막말을 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들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분도가 나도 막말하지 마세요. 네. 절대로 막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은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성격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 장점도 많이지만 단점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장점은 안 보고 단점만 보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한 공동체 안에 이렇게 모아주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 스스로, 내 감정에 의해서, 내 기분에 의해서 이것을 깨뜨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지만 마귀는 분열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도 단점도 전부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아, 그 사람의 단점이 이것이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태도를 바꾸어서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커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됨의 근거가 뭐냐? 4절에서 6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몸 성령 소망은 성령에 관한 말씀, 주 믿음 침례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또한 6절에는 한 분이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네,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가 되고 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어진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가 한 몸인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 소망도 하나예요.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 소망은 뭐예요? 네. 천국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다른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믿는 방법도 하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진리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네,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 한 분, 예, 성삼위 하나님이 예, 하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어요. 네. 우리는 믿는 척하지 말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여러분들 참된 믿음 가지셔야 돼요. 네. 지금은 누가 잘 믿고 잘 믿지 않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평신도는 천국 갔는데 목사가 안 보이네. 이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다 교회 다른 분들은 다 저기 저 천국에 있는데 나는 못 들어가네. 그날에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예. 교회 왔다 갔다 한 것이 공로가 아니에요. 예. 내가 직분 맡은 것이 이게 공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고 바르게 하나님 교회 섬기고 예. 예. 교회도 잘 섬겨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이 하나됨을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유지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네. 왜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까? 아,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바로 만유 위에 또 만물의 으뜸도 되시고 또한 이 땅에도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됨. 인간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임체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왜 통일되어야 되는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행복하고 즐겁고 네.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의 부분을 경험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될 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사람들이 힘을 합할 때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막 나타나게 되죠. 큰 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큰 힘을, 그 에너지를 어디에다 쏟으라고 한 거예요? 네. 그것은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 한 영혼 구원해서 믿음 생활하기까지,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두 사람이 집에서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여러분, 예.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면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주님, 제가 평생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제가 집사로 이렇게 평생, 예? 교회 일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참된 믿음, 참된 삶,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절대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고 그러면, 예? 우리는 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생활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거 참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졌는가, 누가 더 많은 일을 하는가, 누가 더 영향력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만,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복음적인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그 일에만 관심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관심을 두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에는 아무 관심 없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여기에는 관심을 하나도 안 두고, 예?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춰달라고 그러고 자기 중심적으로 일하는 것은,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건 다 아는 구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자들은 복음 전한 일과 선교하는 일에만 관심을 둬야지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 자기 기분, 감정, 상황,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예?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그 치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셔서 내 죄를 사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관심, 그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구원에만 주님께서는 관심을 두셨는데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특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바로 가지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예,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로 모아진 그 결집된 그 힘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해서,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둬야지. 그래서 하나 됨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또 하나 되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참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아름답게 더 귀하게 쓰임받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